오늘 말씀은 우리 잠언서 계속해서 24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 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향약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송이 꿀을 먹고 소망이 끊어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하고 송이 꿀을 먹으라. 그래서 이게 진짜 송이 꿀이냐? 그게 아니라 한국 번역은 마땅히 할 말이 없으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송이 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노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벌집 거기서부터 꿀이 이렇게 흘러내려간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송이꿀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꿀통에서부터 꿀이 흘러내려나는 거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오리지널을 먹어라 이 말이죠. 꿀이 나와서 다른 것과 섞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온전한 꿀을 먹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딜 통해서 나타내느냐 하면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꿀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를 마셔라 같은 말이죠. 이 꿀을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와 사랑을 먹으라 그 말이죠. 아가서 5장 1절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그 동산에 들어가서야 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꿀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내리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른다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꿀이 흘러내리는 것,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동산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내 꿀을 먹으라. 이 말은 뭐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로 다시 살아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을 먹고 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꿀을 먹으면 꿀이 입에 묻어져 있게 돼 있고요. 입에서 꿀 냄새가 나게 돼 있죠. 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사람은 이 사랑이 그에게서부터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단한분 유일하신 구원자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31절에 말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지혜의 영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 먹은 사람, 그 꿀맛을 본 사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으려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내 아들아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선한 것이다. 단 하나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번밖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선한 거예요. 그 사랑을 입어야 맛을 봐야 내가 그 사랑을 담아야 선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 즉 말하자면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사랑을 맛본 자가 되어지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먹는 것, 그 사랑과 하나가 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이 사랑하라는 말이 사랑하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 때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건데 그거를 지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시고 그냥 그 몸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사랑을 맛본 자라면 그 사랑을 덮여진 자죠. 내 죄가 덮여진 자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죄악된 것의 길을 절대 가지 않겠죠. 다만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는 것을 인지는 하겠지만 이거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죄의 길은 더 이상 가지 않는 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을 맛본 자예요. 선을 맛본 자. 무조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만약에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라면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이상의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것은 내가 또한 다른 영혼에게 친구가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회개. 내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용서하지 못한 걸 회개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용서와 회개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나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거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마귀에게 죄를 지은 자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어지고 계명을 어긴 자가 되어지는 거죠. 마귀에게 종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께는 반역을 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죠. 누구를 원망한다, 미워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마음에 하는 게 있다. 이거 다 뭐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게 누구냐? 내가 기억나는 거면 무조건 기억나는 대로 다 용서해야 돼요. 이게 누구든 한 가지라도 나한테 걸려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담이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죄에 담이 막혀서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시고자 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원통함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을 먹어라, 송이 꿀을 먹어라 라고 표현해 이 말이 그냥 아 달콤한 걸 먹어라 라는 말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내가 먹는 자라면 사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꿀을 내가 먹고 싶어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꿀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게 누구든 간에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꿀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못 먹으면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옥 간다예요. 너무 제가 심하게 말했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잘 알고 그리고 잘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입으려니까 용서하고 원망을 갖거나 미워하거나 원한을 풀지 못하는 게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지면 누군가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갈 때 뭐라고 해요? 형제하고 사화하라 그랬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가서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려면 내가 누군가와 원망을 하는 관계로 묶여있는 걸, 얽혀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내가 기도 가운데 풀어야 돼요. 내가 풀지 못하고 아직도 원통한 마음이 있고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도 그리고 그거를 다 용서한다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개 나한테 이러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노라 선포하셔야 돼요.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고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걸 덮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막혀서 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기도가 내게 응답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온전한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마다 다 원통함을 풀어야 돼요. 이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다 아니면 말을 했다 이게 딱 기억 속에 있어서 떠오르고 있다 그럼 그거 푸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알아지고 나서 하나님을 보니까 야 정확하신 분이다. 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을 만들려는데 정확하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느 만큼 정확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본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꿀을 맛본 자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영혼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는 거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고 보는 경험은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거에 바탕이 돼야 돼요. 섬김도, 봉사도, 예배도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꿀송이를 먹는 게 지혜가 이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영혼이 지혜가 사랑을 하게 하고 그 꿀송이를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단다는 거죠. 내게 꿀보다 더 단다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글로 그냥 읽고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사람은 아직 그 말씀이 꿀송이로 맛을 못 본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또 입으로 사랑해요 해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내게 꿀처럼 자꾸 와서 먹어질 때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우리 배가 천국이 되어지잖아요. 이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쳐난다 그랬죠. 근데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에 생명수의 강이 꿀이 되어져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쉬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마라. 의인의 집을 헐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 쉬는 집을 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어디서 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쉬지 다른 곳에서 쉬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쉬는 안식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하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쉬면서 거기서 함께 먹고, 그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네가 나와 함께 먹고 그렇게 사랑하자.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를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꿀송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냐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가보면,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새겨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다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더라 라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하고 17절에 뭐라고 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더럽히면? 죄로 더럽히면.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내가 더럽히면 그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에 멸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은 의인의 집을 엿보고 헐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이 누구예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악한 영이죠. 이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은의 집을 헐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심령을 헐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든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미워하고 원망을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절대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절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가 그 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인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가 천국이고, 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천국인데, 그러면 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불평불만하고. 제가 어떤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예언도 하고 기도도 대단하게 하는 분들인데 남편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용서하지 못한 걸 풀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심령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왜 그렇겠어요?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역도 열심히 하니까 그릇으로 치면 여기까지는 그 미워하는 게 차 있는데 요만큼은 비어 있으니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요만큼 성령님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역하면서 쓰잖아요. 쓰니까 또 채워야 되는데 해도 해도 요것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또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 뭐가 있어서? 풀지 못하는 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쓴뿌리 뽑아내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회개해서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 원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과거에 너무 생각해도 원통해, 정말 이가 갈려, 이거 다 나를 위하여 회개하셔야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자기네들 잘못했다는 거? 몰라요. 알면 다행이죠. 알면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회개 안 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에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까 합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악으로 갚으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갚아주는 거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거에 갚아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한 이 말. 악한 자들에게 너희가 은혜 집을 엿보거나 그 처소를 헐지 말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준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고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세요. 내가 원수 갚아달라 소리 안 해도 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시면서 20절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그랬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하잖아요. 선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 사랑을 가진 거, 이게 선인데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선한 사람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니까 이런 거는 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원수와 갚는 거, 원통한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할 테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거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만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행실만 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여기가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에 내가 한 동조를 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걸 막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돕는 거거든요. 용납한 거예요. 마귀가 내 주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나로 하여금 그런 원통함을 갖게끔 한 사람이 문제의 요인이지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한 건 악한 영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신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미쳐버릴 것 같이 억울해서 원통해서 분을 풀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이 없다라는 거죠. 선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맛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인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고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악간에 갚아준다라는 이 말을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영멸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했잖아요. 착한 일을 했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그걸 갚아주세요. 이게 질문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간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타락을 해. 근데 여전히 잘 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좋은 일이 있게끔 계속 두시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행한 선한 것을 내가 멸망하기 전에 갚아주려고 한다.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실수가 있어요? 라는 말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악한 거를 뒤에 했기 때문에 이 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뒤에 악한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지옥 가기 전에 앞에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육체에 있는 동안에 받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나한테 악한 짓을 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그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거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선한 일을 해야 지옥이 안 떨어지고 천국을 가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하다가 지옥갈 짓을 해버리면 이 땅에서 그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시고 지옥 가게 돼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회개한 자로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잘한 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잘하고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화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울, 겸손한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됐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자예요. 그에게 어느 만큼의 영화를 누리는 왕자는 범죄하고서도 계속 누렸던 거 우리 볼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 했는데 안 했는데 불순종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부어졌는데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은 오히려 그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행한 거에 대한 보상은 그 다음에 받게끔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울이 다 있거든요. 죄성이 있어요. 육체 생각을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언제 실족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넘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죠? 그러면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주신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굳게 잡는다면 다른 영혼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굳게 잡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 말하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자를 예배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 되는 거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허는 악인의 습관을 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영혼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폐하는 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산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저께 선했다고 오늘도 선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선했다고 내일 선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이 새로워야 되고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해지기 전에 다 회개하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 뜨면서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이 새롭게 오늘도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 시작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게 하니까 늘 그분만을 바라는 사람 7장 8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 미가서 7장 7절과 8절을 읽으시겠어요? 미가서 7장 7절과 8절 말씀 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건지실 거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넘어졌어도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엎드러져도 또 다시 일어날 거다. 왜?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되셔서 나는 어둠에서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인지라. 그러면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야 돼요.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 사랑 이상 더한 거를 줄 수도 없거든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19절 말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붐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 제가 설명드렸죠? 왜 분을 품지 말아야 될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자 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자,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는 거. 그럴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죽을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바로 그 구원자의 심이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반드시 육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꿀과 꿀송이를 먹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넉넉히 그 어떤 순간에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날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핍박이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환란이 옵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질 수 있는 꿀을 먹고 꿀송이를 먹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심령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한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답답하고 눌려있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소리를 지르래도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속이 무겁고 여기도 천근만근 무겁고 이거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안에 털어낼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받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되어져야만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환난의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의 교제를 깊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가올 환난을 그 사랑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오나요? 환난이 저에게만 오나요? 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올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꿀과 꿀송이를 우리가 먹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이냐? 등불을 준비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악인들은 등불이 꺼진다고 했어요.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진 자잖아요. 그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대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등잔도 갖고 있었고 기름도 어느 만큼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있었는데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사러 간다고 갔는데 와보니까 끝났어요. 나중에 준비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꿀이 흘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환난이 왔을 때 그때 가서 환난이 온대 그때 가서 기도하자 기도 안 돼요. 그때 가서 회개하자 회개 안 돼요. 다 모든 일에 범사의 때가 있어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준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니까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때에 준비하고 찾아야 돼요. 코로나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요. 어떤 재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믿음을 잘 준비를 안 하면 그건 못 통과해요. 못 가요. 문제는 계속 터지는데 염려 걱정거리는 생기는데 다 그쪽으로 머리가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복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말을 경청 안 하시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후회할 때는 늦으리.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가 부르짖는 기도 하라 그런 건 여러분 영이 빨리빨리 열리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속성과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주님 안에서 꿀 먹고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한테 뭘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지혜 말씀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쓴뿌리 뽑아내 주시고 내 안에 풀지 못한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뽑아내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꿀을 먹으라 그 꿀송이를 먹으라 하신 하나님, 꿀을 먹으라 함이 무엇인지, 그 송이꿀을 먹으라 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우리에게 꿀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꿀이 되어지고 보좌로부터 흘러내려는 꿀이 되어지니 진실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만 알 수 있고 그 꿀을 먹은 본자만이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꿀을 먹어서 꿀이 채워져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그 어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심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심령 속에 새겨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풀지 못한 원통함, 억울함, 분함,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받은 상처들 이제까지 갖고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원통함을 다 풀고 용서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용서치 못하고 이제까지 원망하고 풀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고 다 용서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안에 섭섭한 것들이 담아져 있다면 그 또한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섭섭한 것도 이제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원망과 시비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 기억 속에서조차도 다 지워질 수 있도록 완전히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쓴뿌리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가 더 깊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더 꿀처럼 달게 먹어지고 더욱더 깨달아 알아져서 우리 안에서 회개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아직도 쥐고 있고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꿀을 먹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